많은 걸 다 보셨네요. 아, 큰아버지 차를 좀 준비하시면서 많이 보셨나 봐요. 예. 아 근데 진짜 예. 제가 렉서스를 진짜 유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너무 아, 제가 그러고 보니 예.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모습은 예.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상.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야, 독삼사만 타다가 이제 동양 브랜드 차 한번 타보죠. 렉서스 ES300H 스포츠 모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인데요. 괜찮으면 한번 여기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서스 용산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민영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사실 네. 제가 초면이긴 한데 네. 우연히 좀 있었어요. 1년 전에 블로그 시작할 때 그때 문자는 줬었거든요. 시승하겠던데 코로나 그때 너무 네. 그러니까 제가 미루고 이렇게 다시 주게 됐는데 일단 주행 먼저 해보죠. 예, 일단 주행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유, 전자식만 또 만지다 보니까 수동은 익숙치가 않네요. 다시 여러분 렉서스는 제가 예. 상당히 오랜만에 시승하는데요. 블로그 초창기 시절 당시 예. 제가 블로그 한 지가 3개월 이후 3개월 이후 네, 네. 예.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렉서스 시승 해보고 예. 그 외에는 렉서스 시승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 계속.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렉서스 중에 가장 최근에 탔었던 차가 어떤 차량이세요? 마지막으로 탄 게 LS 500. 아 LS 500. 어제 눈이 많이 오긴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녹으니까 이렇게. 예. 아유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예. 네 시동 켰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게. 그렇죠. 일단 저희 브랜드가 조용한 게 일단 특징이죠. 네, 렉서스 항상 이건 예. 진짜 자부하거든요. 예. 정숙성 하나는 정말 심해만큼 거기 예. 속에 있는 만큼 최고라고. 예. 그래서 이 F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안에 있는 이 모습이나 바깥에 있는 모습이 약간씩은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태는 좀 똑같은데 그릴 모양이 좀 다른다든지 안에 있는 내부 트림이 뭐 우드에서 알루미늄 트림으로 바뀐다든지 아.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고 보통 뭐 AMG나 M 패키지 보시는 분들도 이제 F 스포츠랑 같이 뭐 그렇겠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엔진 자체는 네. 그 기본 이그제큐티브 모델하고는 똑같아요. 이그제큐티브 예, 그러니까 룩만 다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디킷을 좀 한 ES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소재에 예.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출발했으니까 장기 예. 있다가 봐야 되는데 예. 참고로 저희 큰아버지께서 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ES를 출고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ES 잘 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잖아요. 예예. 그거는 괜찮은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아 그럼 아주 나중에 ES 그냥 ES 모델 시승 때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스포츠 모델 타고 있으니까 예. 예, 느낌이 지금 가속을 살짝 밟았는데도 예. 은근히 잘 나가더라고요. 예. 이제 독삼사나 그런 네. 차량들만 시승해 오니까 네. 그동안 독삼사 이제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차량들 예, 예. 많이 보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질리는 감이 좀 있다 질리는 감이 있다 네 질리는 감이 좀 있고 예.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독삼사 많이 시승한 거 봤을 거예요 예 저도 보긴 봤어요 네. 네. 근데 독일 삼사가 경험을 하시다가 네. 너무 흔하다 이제 편안한 차를 타야겠다 그렇죠 라고 싶으면 사실 렉서스 전시장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 보고서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잔고장이 없고 아 렉서스 항상 그거 정말 자부 많이 해요 예. 일본 차들 특징이 잔고장 없다 예. 그래서 좀 오래 탄다 예. 저희 삼촌은 이건 다른 브랜드 얘기지만 일본 차인데 네. 어코드를 타고 계시거든요 아, 예. 그거 오래 타고 계시는데도 네. 부품 뭐 엔진 오일 교환한 거 외에는 진짜 없다고 하세요 아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잔고장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예. 이 렉서스의 이 소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거는 좀 뭐랄까 나파 가죽 그 느낌인데요 그 부드러워 가지고 너무 이게 시트 가죽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세미 애닐링 가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세미 애닐링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뭐 우레탄 들어가 있고 아 그래도 여기는 예, 우레탄 예.
네, 우레탄 치고는 일본은 이제 항상 이걸 말하죠. 장인정신 렉서스.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많이 말하니까. 예. 그래서 우레탄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 만져보면 우레탄 치고는 이게 부드럽거든요. 제가 그동안 우레탄을 많이 만져왔는데 이 정도는 뭐 부드럽고 이거는 진짜 우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게 우드는 아니에요. 우드는 아니고 일단 이게 F스포츠라서 우드는 아니고 플라스틱에 가까운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늬가 더 칠해져 있는 게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보면은 뭔가 우드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아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보셨네요. 아, 큰아버지 차를 좀 준비하시면서 많이 보셨나 봐요. 큰아버지 차를 얼마 전에 제가 시승한 건 아니고 예. 회사에서 네.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네. 점심 먹으러 나가자 하셔가지고 네. 한번 렉서스 딱 이거 봤었거든요. 물론 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지만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렉서스 또 자부할 수 있는 게 연비. 아 연비가 굉장히 좋죠. 예. 저희가 연비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모자르면은 엔진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네. 유기적으로 전기차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에서 볼 수 있는 이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모드 조작하면 대부분 차량들은 여기 밑에서 조작하거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렉서스만은 또 이 위에 있는 건 참 독특하네요. 여기 있는 거는. 네, 이게 약간 룩 자체가 지금 LS하고 좀 비슷한 룩이에요. LS다. 네, 주행 계기판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약간 이제 위치가 LS와 똑같은데 F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또 추가로 제공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ES라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극적으로도 변화는 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현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희한한 점이 네.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잠깐 탔었을 때 네. 그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18년도 당시니까. 근데 아,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 있네요. 아 맞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인데 네. 19년도서부터는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이 있습니다. 렉서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처음 보는데요. 렉서스 역시도 타 브랜드처럼 깔끔하네요. 엄청. 네 깔끔합니다. 네, 크게 나오고 뭐 차선 이렇게 변했다든지 또 심지어는 네. 에코모드도 쓰면 에코모드 이렇게까지 나오고 예. 대부분 모드 버튼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거는 모드가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모드 버튼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 참고로 네. 원래 터치가 안 됐었대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터치가 가능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터치로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패드로도 네, 가능하고 예.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주로 만지다 보니까 여기서 만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지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니까 네. 유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터치가 좀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터치로도 써도 되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으로 쓰셔도 되고요. 좌회전.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점 여기 시계가 딱 위치에 있네요. 아! 내 눈! 이거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조원님께서는 이걸 다 이렇게 보셨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차 리뷰하는 사람들 진짜 이런 거 다 꼼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네요. 예, 그래서 보면 이런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고급적인 감성 그런 예. 느낌이 있어 보여요. 제가 그동안 독삼사 타면서 진짜 단점 같은 거 뭐 지적 등등 했는데 제 렉서스에 대해서는 진짜 끄집어낼 게 없어요 사실상. 그 그런가요? 왜냐면은 저 사실 단점을 좀 기대했는데 하나 만든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혹시 이 차량은 젊은 네네. 사람들도 요즘 많이 보나요? 요새 이게 19년도에 나왔거든요 처음에. 네.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뭐 볼 게 없는데 왜냐면은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점이거든요. 예, 예. 렉서스라는 차량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진짜 일본 그 브랜드란 자체가. 아, 예, 예. 그 북쪽에 맞게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좀 이 차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디자인이 좀 바뀌면서 네. 좀 약간 젊게 바뀌었잖아요. 디자인 그렇죠. 자체가 네. 좀 약간 스포티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구매를 하세요 요새는. 이게 더군다나 터보는 아니에요. 자유느낌 모델이고. 맞습니다. 자유느낌 모델입니다. 자유느낌 네. 치고 예. 이게 합산 출력이나 합산 토크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알고 보면 네. 성능은 그냥 ES랑 같아요. 일반 ES랑. 맞아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까지 돼 있으니까. 예, 한번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눈이 와서 그렇게 팍팍지는 못하는데 젖어 있으니까. 아, 근데 아우 이 정도면 네. 만약에 한강까지 나간다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제가 또 지금 초면이라서 아. 시승 코스를 갑자기 또 한강으로 가주세요. 좀 이러기 그래요. 아. 처음 만난 사이여가지고 예. 김칫국 맛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한번 거기까지 괜찮으면은 아, 예. 가주실 수 있는지. 아! 이 시트 정말 이건 큰아버지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전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 아 네. 뒷자리에 앉았을 때 네. 이건 정말 진짜 쇼퍼드리븐처럼 아,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 넥서스 시트가 여러 가지가 뭐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만은 네. 고객님께서 이제 이쪽 전시장 오셔서 시승을 하시면은 네. 시트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이게 더군다나 네. 일본에 예. 인체공학이 정말 뛰어나다 하거든요. 아. 네. 일본의 의학 기술도 뛰어나잖아요, 알고 보면. 예. 그것 때문에 인체공학 시스템 하나 진짜 좋거든요, 일본 차들 이런 것 등등.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소파에 앉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 뭐 소파에 보통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소파 중에서도 그 고급 소파 있잖아요, 비싼 소파 그런. 예. 그런 소파. 그런 느낌이세요. 네, 그런 거랑 비교하면 되죠. 너무 평을 좋게 해주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왜냐면은 독삼사랑 경쟁은 할 수 예. 있는데. 예. 독삼선 너무 많이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렇죠. 한번 말을 바꿔봐서 하면 아. 제네시스랑 비교를 하고 싶어요. 아 제네시스랑 네. 왜냐하면 예. 같은 동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아, 제네시스랑 비교하면 아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 G80이랑 경쟁 모델이잖아요 이게 사실. 맞습니다. G80이랑 이제 경쟁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제네시스를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게 사실 원래는 제가 제네시스를 좋아했어요 렉서스보다는.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네, 네, 네. 이제 제네시스란 브랜드가 지금은 유럽 방향 네. 그런 방향을 좀 하고 있잖아요. 유럽 방향 시스템. 아 유럽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건 렉서스니까 예. 이런 일본적인 느낌 있잖아요. 일본의 그런 전통성 동양미의 예. 그런 거 느껴진다. 예. 근데 제 제네시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네. G80 풀체인지 되면서. 그래서 제네시스보다는 이제 정말 제가 렉서스를 굉장히 호감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제가. 일단 옵션 자체는 렉서스랑 제네시스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이도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있겠죠. 네, 제네시스가 물론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가긴 했어요. 일본 차들 특징이 전자장비는 많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예.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고장이 적죠. 전자장비가 적게 들어가서. 아 그렇죠. 아, 무엇보다 영업사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 영업사원까지 예,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아니면 그렇지도 못하는데 예. 잘못이어서 알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전자장비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보는 차예요 이게 사실상 렉서스 ES가.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지만 예, 예, 이것만은 제가 얘기하려고요. 그렇군요. 왜냐면 예. 큰아버지는 나이 드신 분인데 네. 그 전자장비가 만약에 너무 많았으면 이런 것 저런 거 막 다 조작해야 되니까 좀 네. 복잡하다. 복잡한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전통적으로 렉서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특징 자체가 네. 요새 나오는 차들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보면은 근데 사실 저희 걸 보여드려도 많다고는 하세요. 예, 근데 일단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버튼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요새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요 뭐 스크린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요거 정도는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기 때문에 아 요 타기는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보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삼사 이제 질리신 그런 사람들 유럽 차들이 좀 아니면 미국 차들이 질렸다. 예 맞아요. 요새는 특별하게 타는 차가 아니고 아 그냥 남들이 다 보니까 뭐 친구도 타고 뭐 이것도 타니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네요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뭐 물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큰아버지께서도 이거 보기 전에 한번 벤츠도 보고 그랬었어요. 아 벤츠요. 근데 벤츠도 흔하잖아요 이제는. 벤츠도 흔하다. 왜냐면 네. 차량 판매 수가 많이 됐다 보니까. 벤츠도 물론 렉서스처럼 클래식한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예. 아무래도 버튼 조작들이 너무 많고 벤츠다 보니까. 그래서 큰아버지께서 그냥 뭐 마침 사업용 차 하나 필요한데 그래서 선택한 게 이거 렉서스래요. 렉서스가 진짜 저희 큰아버지 눈에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네. 제가 혹시 제 인스타 주소 안 드렸죠? 예, 예 저는 못 받았어요.
아, 유튜브만 봤고. 아, 인스타 제가 인스타. 주소를 드릴게요. 진짜 큰아버지 차 제가 찍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넥서스에 또 이렇게 팬이신지 몰랐네. 넥서스 이렇게 좋아하신지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어, 물론 제 드림카는 예. 볼보지만. 예. 아, 근데 진짜 예. 제가 넥서스를 진짜 유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너무. ES 나온 것도 요번에 고객님들 평이 되게 좋아서 사실 저희도 뭐 이슈도 있고 했지만 저희가 대기 기간도 좀 많이 걸려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짧긴 합니다. 아, 아무래도 옆 나라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최종 선택으로 넥서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ES는 무엇보다 넥서스에서 예. 세단 중에서는 효자 모델이라 하더라고요. 주력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주력입니다. 예, 네, 완전 주력이니까. 네, 예, 100% 주력입니다. ES가 없으면은 거의 판매 볼륨이 ES가 높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5 시리즈랑 또 벤츠라면 E클래스, 아우디면 AU, 예. 제네시스는 G80 이렇게 네네. 비교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단 선호가 좀 많기도 하고 SUV가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세단 선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ES를 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아유,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저도 리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니요, 괜찮아요. 제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턴 받으신 거 같아요. 네. 아니, 청년인데 예. 엄청 길게 와보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 렉서스에 마침 이게 하나 아쉬운 점 이거예요. 후방 카메라 화질. 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 쓰고 있는 것도 후지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일본 또 카메라 하면 강국이잖아요. 네. 화질도 엄청 좋고 네, 네, 그런 거 보면 사진사들 찍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근데 아, 카메라 강국에 네. 예,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네, 네. 왜 어째서 카메라 화질은 좀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초반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나온 이제 어라운드 벽까지 같이 나온 차들도 보면은 고객님들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화질이 안 좋거나 그렇진 않네요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사실 주차하는 건 장관이잖아요. 예, 사실 그걸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셨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시다고 하시니까. 아, 저도 보는데 예.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타 브랜드 차들 많이 시승해 왔잖아요. 네. 리뷰어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니 렉서스 오너분들께 죄송하네요. 아니 렉서스 오너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후방 카메라 화질 볼만해요. 이거 오라운드까지 이네 나름 네. 괜찮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디자인이 그동안 특삼사 M스포츠 패키지나 뭐 AMG 라인, 좀 아우디 좀 미래지향적이면서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 봤다면 야 이렇게 좀 3포크인데 이게 날카롭게 되어 있진 않으니까 더구나 이게 또 시트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그립감 자체가 부드러운 게 특징인 게 또 렉서스고요. 지금 이제 좀 타공으로 들어간 F스포츠다 보니까 아 여기 보니까 F스포츠 네. 마치 M스포츠 하면 M스포츠 예, M 적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F라고 이거 좀 이쁘지 않나요? 예, 마침 좀 고성능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물론 이게 진짜 예. 고성능은 아니지만 예. 스킨을 입혔잖아요 한마디로 예, 네, 맞습니다. 스킨을 입힌 버전이니까 그렇고 이런 버튼들이 솔직히 아날로그 올드하다 어떤 분들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버튼이 왜 마음에 드냐면 너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어떤 차들 하면 이제 터치식 예. 그래서 터치 막 눌러야 되고 뭐 안 눌린 감이라 해야 되나 터치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맞아요. 네, 근데 버튼이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뭐 아유 자꾸 그 얘기하는 이걸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뭐 이해했으니까 그냥 이건 아무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운전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바람을 좀 세게 한다든지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요 스크린에서 조작하는 것보다는 버튼식으로 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진짜 제가 예, 봐도 아버지께서도 옆에 타셨을 때 네. 렉서스 하나 진짜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렉서스만큼은 사실 차 잘 만든 브랜드는 없어요. 제가 그러고 네. 보니 네.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모습은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가요? 왜냐면은 독삼산 너무 많이 타왔었으니까 좀 그런데 예. 렉서스잖아요 또 더군다나 진짜 오래간만에 타는 거니까. 아 그렇죠. 최근에 타셨던 게 또 그렇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예. 제가 3년 만에 렉서스를 시승하는 거예요. 아 3년 만에? 네. 야 3년 만이면 진짜 오래간만이니까. 그리고 이런 예. 언덕길 하나도 아까 예. 더 급경사진 곳 올라올 때도 네. 무리 없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좀 힘이 좀 딸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 후륜 구동이나 4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륜 베이스 기반이죠. 근데 도심 쪽의 주행이나 우리가 한국적인 도로 상황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무리는 없어요, 사실상. 예. 일본이랑 지형이 좀 약간은 같잖아요. 어떻게. 네, 네. 그러니까 무리는 없다 봐요. 이 계기판 디자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냥 단조롭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으니까. 아, 그게 이제 F스포츠만 전용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동그란 원이 움직여요. 네. 기본적으로 ES도 그렇고 RX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계기판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아... 네, 동일한 룩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렉서스의 스피커 마크 레빈슨. 예, 마크 레빈슨 렉서스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이제 스피커죠. 아, 그러고 보니 예. 제가 하만 카돈, 네. 뭐 아니면 뱅앤올룹스, 예. 뭐 붐메스터, 예. 뭐 렉시콘, 바워스웰킨스 이런 좀 서양적인 스피커를 많이 봤다면, 아, 사실 이것도 서양 브랜드예요 원래 알고 보면. 아, 맞습니다. 예, 서양 이것도 브랜드인데, 서양 브랜드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이면 지금 USB도 가져오지 않았고 듣기로는 음질 네. 좋다 하더라고요. 마크 레빈슨도. 마크 레빈슨의 음질은 보스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가 아~ 약간 뭐 예를 들어 저음역대에서 쿵쿵하는 게 좀 심하잖아요. 아, 캐딜락 타봐서 알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렉서스는 이제 고음역대에서 구현해내는 음질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릴 때 약간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조용한 타입의 음악이 오히려 이 마크 레빈슨에 맞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피커는 사실 너무 많이 공부, 사실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지 스피커는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서. 아, 무엇보다 예. 아까 센터패셔 이걸 얘기하는데 이 화면이 네. 예, 진짜 넓어요. 이렇게 요즘 차들처럼 이렇게. 그래서 뭐 터치하기도 좋고 등등 예. 뭐 이런 거 보는 것들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예. 보통 요즘 차들 다 보면은 넓잖아요. 그걸 네, 넓고 시원하고 보통 요거 보고 이제 생각보다 렉서스는 좀 약간 뭐 옵션이나 이런 게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무선 충전대가 여기에 있지 않고 혹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 여기 예. 또 안쪽에 팔레스트에 예. 아우디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암레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사이드 미러 이거 밖에서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예. 안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나 좀 이렇게 각져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예, 각져 있는 모양이고 지금 보면은 주변에 있는 차들을 보면은 네, 다 둥글어요 대부분이.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이 시야감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A필러 안에 막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런 사이드 미러 그렇죠, 보면 네, 저희는 있죠. 캐릭터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더 넓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시야가 답답하시다는 고객들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차 전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열어보자. 네. 여기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사이즈 괜찮네요. 여기 이렇게. 예, 사이즈 괜찮아요. 이쪽에서 열실 수도 있고 뭐 동승석에서도 열 수 있고. 아, 동승석에서 열 수 네. 있어요 이걸요? 대부분 하면 운전석에서만 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컵홀더는 아, 근데 컵홀더가 이제 하나네요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네, 대부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네. 페트병 담을 때 좋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네. 차다면 컵홀더 여기 같이 꼭 그렇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요즘 저희 전화하시는 저 정신 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CD 플레이어. 네. 아, CD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 차들 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블루투스 하든지 네. CD 플레이어가 이제 없거든요. 예. 없는 차들이 많은데 렉서스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아직도 CD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 몰랐는데. 많이 계세요? 네. 저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집에 이제 오디오 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예. 이제 CD 플레이어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일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란 문화는 고급 차잖아요 이게 또. 예,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일단 전시장 이제 도착해 가니까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렉서스 진짜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정말 재밌었던 적은 처음이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 차를. 634보다도 이걸 계속 인터넷에도 지금 렉서스를 찾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왜냐면 이런 전통성을 예. 공부하기에도 딱 좋아요.
동양이라는 그런 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짜임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돼있죠. 아, 그리고 아까 예. 이건 제네시스 오너분들한테 말하겠는데, 아니, 제네시스도 물론 재밌어요. 네, 제 스포츠 봤었으면 아실 텐데, 그것도 재밌게 타왔고, 나름 제네시스도 뭐, 마감 품질 그런 건 괜찮아요. 역동적이고 우아하다, 좀 범우주적이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너무, 네,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네. 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이에요. 저는 좀 렉서스를 좀 좋아한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제네시스도 네. 좋은 차예요. 네. 네, 제네시스도 물론 좋은 차예요. 네, 제가 근데. 제네시스 후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아, 이렇게 신해왔는데 예. 당연히 정숙성 또한 예. 하이브리드 모드로 하면은 전기로 예. 달리니까 네.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개입하더라도 아까 제가 심해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정숙성 예. 하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엔진 개입했을 때 약간 소리는 괜찮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진짜 괜찮죠. 이 정도면은. 정숙성 이 정도면 엄청 강한 예.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는 알칸타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포츠니까 블랙 예. 처리되어 있는 거는 잘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스포티 느낌을 구현하려고 안쪽에다가 낸 것 같고. 아, 큰아버지께서 어쨌든 왜 만족하신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렉서스는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이건 제가 예. 이것도 자부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이건 진짜 만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족해셔서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 차량도. 이 차량에는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열선 시트도 열선 들어가 시트. 있고 네. 스티어링 이거 예. 열선 그립도 열선 핸들 그리고 오토라고 써 있네요, 이것도. 사실 옵션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엄청 좋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편의사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리어 선쉐이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렉서스 ES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승차감도 진짜 만족하겠다. 시트도 이게 지금 운전해오면서 네. 네, 허리가 아프지 않고. 아, 약간 세미 버킷 시트처럼 약간 좀 말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그제큐티브나 뭐 럭셔리 브랜드하고는 좀 다르게 말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곡선 주행하실 때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 예,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도어 손잡이도 진짜 제가 희한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밖에서 지금 고프로가 어두워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예.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행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0H 스포츠 모델 앞모습을 보면요. 와, 이게 더군다나 스포츠 하면 색상이 네. 블루 색상을 많이 봤거든요. 리뷰하는 사람들. 아, 예, 그런가요? 네. 저희도 시승차로 지금 블루 색상이 나와 있어서 네, 블루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앞에 그릴을 보면은 네. 좀 크게 다르죠, 아무래도. 자, 일단 그럼 가까이 가볼까요? 예,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그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차들도 그렇고 독삼사 뭐 BMW만 해도 그냥 키드니 그릴에 그 세로 형태 있잖아요. 예. 그런 형이나 아니면 벤츠 같은 경우는 AMG 라인 그냥 이런 좀 다이아 그릴이라 해야죠. 근데 예. 이렇게 철조망 포인트처럼 느껴야 예. 되나? 좀 이렇게 예. 이런 그릴 사실 디자인한다는 것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까 말씀한 그 키드니 그릴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저희는 스핀들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스핀들 그릴.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요런 요렇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타입 자체가 네. 이게 F 스포츠 보통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디자인이 룩이 연출이 돼요. 아, 예. 무엇보다 이게 블랙이니까 정말 F 스포츠 예. 같아 보이죠. 예. 그리고 요즘 이런 간시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ES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게 좀 느껴지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그런 이런 부분도 보면은 아, 블랙 좀 그런 예. 느낌도 예. 좀 에어덕트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요런 디자인도 보면은 요런 부분은 똑같아요. 이그제티브랑 이런 헤드라이트는 똑같은데 이런 룩 자체가 좀 다르고 이게 트리플 LED 라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리플 LED. 그냥 하나만 들어간 동그란 LED 타입도 있는데 네. 이렇게 트리플 들어가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예,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요거에 대한 선호도도 좀 있어요. 아, 예. 풀옵션이니까. 예, 조명에 대한 이제 헤드라이트를 좀 보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 라이트 디자인이 네. 좀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 형상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는 것 같고 이런 라이트 디자인 사실 많지 않아요 정말로. 네, 이렇게 독특하게 하니까 표현이 재밌으시네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디자인 표현이 재밌네요. 아니 저도 좀 써먹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 디자인이 네. 저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기계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디자인이 오히려 네. 이런 전통성이 느껴진다라는 게 제네시스 그거에 비해서도 뭔가 더 독특하니까 방향성이 네. 있잖아요 일단 확실히 방향성은 있죠. 네, 그 방향성 이제, 때문에 네, 보시는 소비자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방향성은 있습니다. 큰아버지도 근데 마음에 드세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저도 이거 헤드라이트 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괜찮아요 저는. 네. 이 모양 이거 네. 이렇게 이거 렉서스 거 매장 가면 많이 보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고양이 얼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저는 네. 독특해가지고 너무 네. 좋아서 아 진짜 스포츠한 이렇게 앞모습 봤다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어우 이건 진짜 옆에서 봤을 때 네. 뭔가 더 S라인 그 몸매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이 뒤까지, 그러니까 A필러에서 이 C필러까지 내려오는 라인인 거 보면은. 네. 아. 네, 확실히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길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휠 부분도 1인치가 좀 더 큽니다. 자, 그럼 어디 휠 한번 가까이 가보죠. 예, 휠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 이 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블랙 색상이잖아요 더군다나 네. 와 진짜 이 색상도 블루인데 스포츠성 있고 이 렉서스가 네. 아까 제가 시승할 때 좀 네. 보수적이고 그렇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보수적인 이미지를 깨면서 젊은 네. 감성은 유지하려는 것 같은 이번에 네. 나온 ES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죠 상당히 좀 진보적이라 볼 수가 있고 파격적일 수도 있고 이런 5 스포크의 모양도 이거 웬만해서는 진짜 고성능 차들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휠의 인치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치가 더 커서 그리고 모양 자체도 달라요 F스포츠 전용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F스포츠 전용? 네네네 거기에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를 레드 색상으로 덧붙여진다면 더 멋있을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네. 휠이 살아있고 정말 아 그리고 이것도 네. M스포츠 패키지 하면 BMW 여기 붙여있듯이 네. F스포츠 이 차는 F스포츠다 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F스포츠다라고 해서 여기 F스포츠 엠블렘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제가 아까 설명하려던 게 이거거든요 네 대부분 차들 하면은 그냥 둥근 형태나 그렇거든요 디자인에 대해 사실 뭐 카본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정말 사이드미러 보질 않아요 웬만하면 네네. 근데 이건 뭐 카본이나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은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날카로워요 상당히 그쵸 아무래도 공격적이다 조금 이제 둥그면서도 약간 각진 형태예요 이게 약간 봤을 때 뭐 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시야를 뭐 가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이 바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잘 나왔고 네, 그래서 뭐 그거 이 뭐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여기 이런 곳에도 다 크롬으로 처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쵸 다 이렇게 이런 세세한 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아 이런 부분도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 약간 이런 그런 부분도 있죠 하단부에는 하이브리드라는 로고가 적혀 있고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다 라는 거 알려주죠 아 진짜 이거는 디자인이 살아있는 듯해요 느낌이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예. S라인 몸매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 덕분에 진짜 옆모습 하나는 앞모습도 그렇고 예. 빼놓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 제가 곰도에서 많이 주행할 때 앞모습보다는 오히려 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렉서스 ES 그렇죠 아무래도 주행을 하시면 네, 그렇죠. 뒷모습을 많이 네. 보지 않을까 네, 보통 그러는데 지금 F스포츠가 차별점은 뭐냐면은 저 뒤에 있는 이 라인 자체가 전부 다 크롬이 아니라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블랙 크롬으로 네. 비슷한 듯 하면서 아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좀 달라요 아 네. 블랙 크롬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이거 스포일러. 네. 네. 이게 있다는 게, 네. M스포츠 패키지나 뭐 AMG 라인이든 뭐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도,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안 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캐릭터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네.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아버님 차 타셨을 때도 똑같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달려있을 거예요. 아, 큰아버지 차도요? 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인데도? 네. 이게 하이브리드 차기도 하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 개방 개수를 계산해서 이 뒤쪽에 스포일러도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진짜 뭔가 스포츠성 있어 보이고, 네. 이 라이트도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딱 봐도 L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예, L자가 딱 보이는 막 그 렉서스의 상징이잖아요, 네. L이. 이게 라이트에도 이런 정체성이 좀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ES는 이제 좀 많이 봤잖아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하고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차들은 이제 질려요, 좀 뒤가.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렉서스만큼은 오래 봐도 질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질리지 않고. 뭐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봐야겠죠. 그러고 보니 제 기억상으로는, 네. 18년도 막 출시됐을 때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옵션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건 전동식 트렁크네요, 마찬가지로. 예, 이게 지금도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커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용량이 커가지고, 또 무엇보다 전륜 베이스니까 이 차가, 네. 전륜 구동이 트렁크 공간은 넓다고 해요. 후륜 구동이 오히려 공간이 더 작다고. 예, 풀체인지 이전의 차들은 보면은 이 안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좀 좁았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뒷자리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아, 배터리를. 뒷자리 밑에다가.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도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처럼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 비해서 이 앞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예. 넓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예. 지금 카메라 가방 이렇게 뒀을 때거든요. 예. 이 정도면 골프펜, 예. 4개는 들어가겠네요, 충분히. 이거는 저희 수치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골프펜 4개 들어가는 거 보고, 예, 시연을 해드렸어요. 이 정도로 트렁크 공간에, 예. 대해서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로 닫을 수도 있어요, 이 차도. 예. 제가 닫을까요?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괜찮으니까. 실수는 누구나 다 해요. 저도 그렇고 이거. 이쪽에서 해야 되나? 시동을 꺼야 되나 봐요. 닫힌다. 시동이 꺼야 닫힙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버튼 눌러도 되는데, 렉서스 역시 킥 모션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닫힐 때 놀라운 게 뭐냐면, 대부분 차들은 좀 빨리 닫히다가 스르륵 하지 않고 좀 그렇거든요. 아, 아무래도 좀 강도가 좀 세게 닫히죠. 네, 근데, 네, 이거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렉서스는, 네. 지금 닫을 때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 전시 차량으로도, 예. 천천히 닫히면서 소리가 진짜 안 들릴 정도, 예. 이렇게 잘 닫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 모션 자체가 슬로우하게 스무스하게 닫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제 뒷자리로 해서 공간이 어떤지도 살펴봐야죠. 네. 자, 일단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당연히 준대형 세단이니까, 네. 굉장히 주먹 한, 여기 또 파여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먹 잘하면 3개는 들어가요. 이게 동급 세단에 비해서 안에 실내가 뒷자리를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넓어요, 동급 세단에 비해서. 그리고, 예.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는데, 후륜 구동은 뒷자리가 좀 준대형 세단 뭐 아니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전륜이니까 또 이렇게 넓고, 이 정도면야 뭐 가족들 태우면서 다니기 좋고. 제가 참고로 큰아버지 차 탔었을 때도 이거 정말 뒷자리 편안하게 갔었어요. 이 차는 패밀리카를 컨셉으로 이게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큰아버지는 이제 또 사업용으로도 쓰거든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런 용도로도 쓰니까, 네. 이건 마음에 들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조기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에어컨 이것만, 송풍구만 있을 뿐.
아, 이게 네. 이제 공조기가 에어컨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옵션인데, 이게 F 스포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스포츠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타는 차라기보다는 개인이 타는 차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F 스포츠니까요. 네, 그래서 옵션이, 뒷좌석의 옵션은 약간 빠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BMW 네. M 패키지만 해도 요즘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타겟을 그렇게 하고 아마 만들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두 개 유선 충전 그 포트도 있어요. 네, 여긴 이건 잘 뒀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타입으로도 들어가 있고 시가잭도 들어가 시가잭도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 이거 진짜 여기에도 이게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컵홀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 이게 진짜 느낀 점이 제가 뒷자리를 타보는데 큰아빠 차로 아 이게 무슨 진짜 비즈니스 사장님 타는 차 느낌 정도로 인상이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있었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뭐 물론 요즘 차들 다 있지만 근데 렉서스는 제가 이거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잘 타서 그런 건지. 뭐 머리 공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왜도 남아 돌아요. 걸리고 그런 게 없거든요. 와우. 이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디자인이 그런데 F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렉서스가 좀 그랬잖아요. 좀 어르신분들 좀 중후한 타겟 느낌이라 그런지 이 시트도 그러니까 벤츠 AMG 라인이랑 좀 비슷해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건 타겟 자체가 좀 다르지 아무래도 예,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다. 뭐 ES 하이브리드 이런 정숙성이나 연비에 만족하는데 약간 이게 디자인 자체가 아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맞지 않겠네. 근데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에 내부 자체도 좀 타공이 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보면은 F 스포츠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아, 네. 네, 여기 보여요. 네. F 스포츠라고 여기 각인되어 있고 카메라가 너무 어두워서 초점을 못 맞추니 그래도 여기 화질은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운전해오면서 느꼈던 게 이 시트를 만져보거나 두드려보면은 네.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하고 아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편안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 편안하다고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초면이신데 제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아, 네. 제가 원래 코로나 1년 전에 사실 눈치가 보이긴 했었어요. 아 다시 연락하면 왠지 놀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잊지 않고 또 전화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아, 저도 오히려 기억해 주신 게 더 감사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럼 다음에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 한번 네. 그 구매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렉서스 ES300H 스포츠 시승길 마치겠고요. 드디어 렉서스 이렇게 타볼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아요. 3년 만에.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뱀맷이었습니다.